사랑한다는 그 말에 나 울어버린 거야. 내겐 그런 슬픈 일이 없을 줄 알았었는데.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하고 있어. 널 닮아버린 모습도 그 무슨 소용이니. 이제 너를 본다는 건 욕심이 돼버린 거야. 오늘 등록했다. 정말? 고마워. 아, 근데 있잖아 오빠. 나 기숙사 들어갈까봐. 뭐? 아니, 다 큰 남녀가 한 집에서 자꾸 사는 것도 보기 안 좋고 친구가 자꾸 혼자 있기 힘들다 그래서. 아, 걱정 마. 내가 매일매일 와가지고 밥도 다 해놓고 설거지도 다 해놓고 청소도 다 해놓고 그러고 갈게. 응? 자주 자주 올게. 그리고 기숙사비는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 되잖아. 나도 잘할 수 있어. 뭐? 아르바이트? 안 돼. 넌 아르바이트 하지 마. 뭐하네. 고마워. 진짜 내가 매일매일 와서 맛있는 밥 해주고 가고 그럴게. 고마워. 야, 인상 좀 펴. 아예 헤어지는 사람 전 그게 뭐냐? 떠나는 사람만 섭섭하게. 너무너무 밥 잘 먹고 건강 잘 챙기고. 알겠지? 인상 좀 펴라니까. 응? 알았어. 지켜보겠어. 갈게. 들어가. 가는 거 보고 들어갈 거야. 나 없다고 라면물 먹고 있으면 아주 죽어. 지켜볼 거야. 잊지 못해 너를 있잖아. 아직도 눈물 흘리며 널 생각해. 늘 참지 못하고 투정 부린 거 미안해. 나만 원한다고 했잖아. 그렇게 웃고 울었던 기억들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져 지워지는 게 난 싫어.
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.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랄게. 기다릴게 너를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은 안 돼. 멀어지지 마. 더 가까이. 모든 걸 말할 수 없잖아. 마지막 얘기를 할 테니 좀 들어봐.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. 민지야. 누구? 승기 오빠? 기숙사까지 웬일이야? 이거 이거 오빠 집에 있었어? 아, 내가 이거 얼마나 찾았었는데. 다행이다. 고마워 오빠. 좀 챙겨라. 응. 근데 오빠 얼굴 왜 그래? 아. 또 운동화 다쳤구나. 맨날 그렇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도. 근데 오빠 있잖아, 나 오늘 되게 많이 늦었거든. 빨리 들고 봐야겠다. 오늘은 이만 가. 다음에 내가 주말 또 갈게. 그래. 다 늦었다. 들어가. 응. 민지야. 어? 아니야. 들어가. 네. 등록하러 왔는데요. 예, 성함이요? 영문과 박민지 학생이요. 영문과 박민지 학생이요? 등록 처리되어 있습니다. 예? 등록 처리되어 있어요.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실래요? 박민지요. 영문과 박민지 학생이요? 등록 처리되어 있어요.